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누님들 형님들의 정원을 위해 열심히 꿀벌처럼 일하고 있는 꿀부장 김태환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이야말로 식물을 또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심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꿀부장 오늘 소개시켜드릴 식물은 부틀레아 3종. 이전 영상에서 10가지 종류를, 10종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0가지 종류의 부틀레아를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당시에 3가지 품종이 올해 그 날씨가 굉장히 덥고 그리고 또 습하고 그래서 이제 병충해가 좀 와서 방제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병든 잎이나 가지 이런 걸 좀 자르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출하하지 못했던 품목을 이번 시간에 세 가지를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전 부틀레아 영상 편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틀레아는 아시아, 아메리카 등에서 자생하는 관목으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하며 짙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 나비와 같은 곤충을 유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꽃 색상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키울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부틀레아는 햇볕이 잘 드는 양지를 선호하며 배수가 잘 된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고, 그리고 또 수생식물 뭐 아니면 관엽 뭐 이런 식물 외에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통풍도 잘 돼야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햇볕은 안 들면 꽃이 안 핍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드는 부틀레아는 특히 양지에다가 식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식재 초반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될 때까지는 관수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뿌리가 잘 활착이 되면 이후에 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개화기 때는 꽃이 피면 이제 수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관수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부틀레아는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꽃도 더 많이 피고 더 많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식물이 품종에 따라서 키가 큰 품종이 있고 작은 품종이 있는데, 큰 품종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기 싫은 거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단 겨울은 안 되고요. 그리고 비료는 초봄에 한번 시비해 주시면 많은 양의 꽃을 개화하니까 초봄에만 한번 주시고 이후에는 추가로 비료를 시비해 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부틀레아는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원에 아름다움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나비 같은 곤충들을 유인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식물입니다. 다시 판매를 시작하는 부틀레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펄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흰색의 꽃을 피우는 미스펄은 1.2에서 1.5m까지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정원의 중간 부분에 식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두 주 이상 식재하시는 분들은 약 50cm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식재하시는 점 기억해 주세요. 흰색의 꽃이 개화하는 미스펄은 군락으로 식재했을 때 특히 더 화려하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정원 포인트용으로 적합한 품종입니다. 다음은 바이컬러는 짙은 보라색으로 개화를 시작해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또한 꽃이 자랄수록 복숭아톤의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1.5m에서 2m 높이로 자라기 때문에 정원의 뒤쪽이나 아니면 울타리 이런 데서 식재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색상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코티지 정원의 필수 품목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품종이죠. 선골드! 선골드는 정말 황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의 꽃이 개화하는 품종으로 2에서 3m까지 자라는 대형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원의 뒤쪽에 식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골드는 다른 붓들레와는 다르게 원추형의 꽃이 가지에 붙어서 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카시아 향이 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 덕에 RHS 가든 메리트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우수한 품종입니다. 여기서 잠깐! RHS 가든 메리트상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영국 왕립원예학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식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말하자면 키우기도 쉽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냥 정원에 놓으면 그냥 잘 자라는 관리가 별로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애들한테만 주는 상입니다. 세 가지 모두 내한성은 영하 20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구독! 김 부장이 붓들레아를 추천하는 이유. 다양한 종류의 붓들레아가 있다는 점. 색상이나 품종이 다양해 내 취향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보자도 키우기 쉬운 점.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은은한 향기가 있다는 점. 개화기에 은은한 향이 있어서 꽃 보는 재미도 있지만 향을 맡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화분에서도 잘 자라는 점. 햇볕이 6시간 이상 드는 실내라면 베란다에서도 화분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키가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자주 전지를 해서 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베란다 정원에서 같이 키울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다섯 번째, 속성수라는 점.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전지를 하더라도 금방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질 만큼 많은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화기가 긴 점. 오늘도 점이 많습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5개월 이상 꽃이 피고지고를 반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지고를 반복하지만 진 꽃은 자꾸 전지를 해주셔야 옆에서 겨순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개화기가 긴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붓들레아 3종 외에도 7종이 더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붓들레아를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키가 큰 거는 좀 뒤에 놓고 좀 작은 건 앞에다 놓고 색깔도 여러 가지니까 꼭 내가 이 색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섞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잘 어울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정원의 한 곳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약 네 분께서 구독자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형님들, 누님들? 예? 이거 뭡니까? 구독,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달라고 열변을 토했는데 혹시 구독을 눌렀는데 또 눌러주셔서 나가신 건 아니신가라는 의심도 들고 네. 구독 한번 누르시면 괜찮습니다. 또 안 누르셔도 됩니다. 예. 두 번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지금 다시 보셨을 때
구독 중이라고 안 돼 있는 분들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탈은 없었으면 하는 김 부장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늘지는 않는 늘지는 못할 망정. 이러다 진짜 접는 수가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누님들 접어버려. 다음 영상도 재밌고 예쁜 식물을 소개할 수 있게 조테쿠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아, 구독 아시죠? 구독 누르신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돼요. 한 번만이에요. 예. 그거 부탁드리면서 꿀부장 김태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도, 아니, 오늘 영상도, 아우, 멘탈이 나가는데? 4명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지금 받았는데, 예.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강나무의 사행시 이벤트, 아,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때 구독자분 당첨도, 발표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또 재밌는 건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압니까? 또 다른 또, 구독 꼭 네 분이 아니어도 제 또 사비를 털어놔서라도 어떤, 상품을 진행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너와 나 이 순간을 느껴봐.